Oh.
주선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없네 나를 좋게 만들어 예수님 밖에 없네
인생을 한번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일을 했는데 아마 성공한 일보다는 실패한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경 강좌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큰 산은 문제의 산을 말합니다. 이 산을 넘어갔더니 또 산이 기다립니다. 하나의 산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의 산이었는데 그 문제 산을 넘어갔더니 두 개, 세 개의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산을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집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를 만드는 오늘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간곡하게 심장이 터질 듯한 타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제자들이 그토록 따라다녔던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자신들 생각을 먼저 합니다. 주님보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들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정작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망신을 시킵니다. 주님 면전에 대고 저주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이 사람을 소위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 심장에 대못을 박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 고기 잡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보시더니 한마디도 3일 전에 베드로 예수님 저주했던 부인했던 사실에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숯불에 얹어놓으시고 부르십니다. 바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가버린 그 사람. 우리는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 팽개쳐버리고 믿음생활 하지 않고 세상에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내 조건에 맞췄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주님 버려버렸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자꾸 꼬이는 자고 말합니다. 세상 조건으로 자꾸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이리 와서 주밥 먹자 부르셨습니다. 앞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십자가 앞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숯불 쬐고 앉아서 세상 사람들 둘러앉아서 나 저 예수 몰라 입에 담지 못할 저주했던 자신의 3일 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도 이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조반을 먹자 말씀하시더니 생선도 주시고 떡도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묻습니다. 베드로는 손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고 저주했고 분했던 그였는데 그런데 그 입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을 물으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세 번을 물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백 앞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어디다 데려놓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곳에 모인 120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한마디 너 넘어진 것, 실수한 것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더니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떠나실 때도 마지막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되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져 왔습니다. 하루도 나는 제 발로 똑바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 했는데 입으로 한두 마디가 아닙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심장에 피를 토하듯이 부탁하고 부탁한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사건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물에 관하여 성경 기록하고 있는 성령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사건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왜 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의 특징 열 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기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감각이 없어요. 마치 공기를 들이키고 내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모릅니다.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것. 그런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어디를 찾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좋아할까요? 바로 이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누구를 싫어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피해 다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을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가끔가다 발작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놀이로 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누구를 가장 무서워합니까? 성령을 싫어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 어떻게 귀신이 얼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물과 성령이에요.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놀라운 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10가지 요약된 이 물, 성령의 역사. 물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며 이 물은 곧 성령이 10가지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디에 물이 있어요? 성전 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샘물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네 가지 단계가 나와요. 발목에 오르는 물이 있고 무릎에 오르는 물이 있고 허리에 오르는 물이 있는데 이 말씀이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엄할 물이 되었더라.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에스겔 4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헤아말 물이 되었을 때 이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성경 강조합니다.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낸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발목까지 오르는 은혜로 교회를 다닙니다. 발목에 오르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은혜가 발목까지 차질 않습니다. 무릎에 오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무릎은 무릎 꿇습니다. 무릎에 오르는 은혜 정도밖에 없어요. 허리에 오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의 신앙입니다. 상체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이란 물, 잠기는 물, 헤엄은 치는 물. 이 특징이 어떤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잠겼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뭘 보하러 하는 것입니까? 헤엄한 물 단계까지 너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실 때 은혜 가운데 다닙니다. 그런데 발목 은혜, 무릎 은혜, 허리까지 오르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 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르는 이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땅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형태 전체가 물 속에 들어가 있긴 있지만 전부 땅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오르는 이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내 의지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헤엄한 물, 물 속에 완전히 잠길 때는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못 갑니다. 물살의 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물의 힘으로 밀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말씀은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오른 은혜로 생활하지 말고 창이란 물 속에 들어가는 완전히 잠겨버리는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 들어가라. 그랬을 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잠기는 은혜 생활할 때 완전히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축복의 피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엘리야 시대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에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구약의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아 비우지 않게 하고 다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비가 어떤 비인가요? 이 사람은 3년에서 3년인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민족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45절에 큰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물을 성령 사건으로 말씀한다면 내가 기도했더니 큰 민족의 축복의 비가, 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내가 나 한 사람의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나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히 빈약하고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데 어떤 민족의 축복이 옵니까? 하늘을 열어버리고 축복의 비를 가져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민족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늘 큰 비의 축복이 내리는 역사는 나 한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큰 비가 내리듯이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내가 한 사람인데 기도가,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큰 비를 가져오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 가지
성령을 상징하는 물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물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옵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사막을 특히나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은 곧 생명입니다. 금덩어리는 없어도, 다시 말해서 돈은 없어도 물 없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인생에 갈증이 옵니까? 왜 신앙생활에 갈증이 옵니까? 왜 이 시간에 목마릅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물을 성령으로 말씀한다면 주여 내게 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게 하는 방법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돈 가지고도 인생이 목마르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어도 내 스스로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물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데 내게는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여 성령 충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은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능력입니다. 수력발전소, 이 물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기계를 돌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놀라운 가공할 파워, 가공할 에너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5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세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이 자리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내게 소망이 넘치게 만듭니다. 환경 돌아보면 절망인데 도대체 무엇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폐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내 지식을 빌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거기에 서 소망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변화에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성령님은 성결하신 영이세요. 깨끗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도우시며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은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밝혀진 것이 있는데 이집트에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가 2000년 전에 미라인데 그 관 속에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관 속에서 그대로 함께 미라와 함께 관 속에 있던 이 씨앗을 가지고 땅에다 심고 물을 줬더니 싹이 올라와요. 물이 들어가면 싹이 올라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물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물은 병을 치료합니다. 좋은 물 마시는 사람은 암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은 죽은 것도 우리 성령이 살려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어서 오는 부활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현실에서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죽은 것을 살려내는 성령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시리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이 되세요. 다시 살리신 영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 그분은 죽음의 성령이 아니세요. 사망의 성령이 아니세요. 생명의 성령이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시면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시간 성령 받은 분만 두 손 높여 들고 가면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로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물은 거대한 쓰나미같이 밀려들 때에 물은 지형을 바꿔버립니다. 잠시 전에 길이 있던 것을 길을 없애버리세요. 거대한 산도 거대한 물은 썰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의 방향이 달라져버려요. 전혀 다른 길을 돌립니다.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버립니다.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평지를 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가장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 가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환경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했으니 우리 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지형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여덟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물은 우리의 체형을 바꿔버립니다. 물을 통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각가지 몸속에 있던 지병들이 없어지는데 사람의 체질이 바꿔져 버려요. 오늘 사람 성도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혈기가 있고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난폭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것을 좋아하던 사람의 성격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성령은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이너마이트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스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 줄 때는 바로 자랑같이 갔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쑥 자라버립니다. 내 인격이 변화가 나타나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사랑의 사람을 바꿔줘버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을 바꿔줍니다. 무엇을 하려도 절제가 되어요. 그전에는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사건을 소개하면 오늘 여기 아홉 번째 나타나는 성령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 모든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모든 동물들, 가축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족이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한 가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물은 절대적인 생명입니다. 물 없으면 죽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물을 성령으로 성직한다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물이 모든 사람들 생물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인생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곤한 것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 일이 그렇게 기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을 가져도 다 그분 생각밖에 안 나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비록 힘은 없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곳에 초점을 맞춰놓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세요. 너 지금 무엇이 어렵구나. 주님이 다 이해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강조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의와 그날을 구해라.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 이런 주문에 오듯이 주기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순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을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참 뒤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요. 높은 곳에 앉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마라.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마라. 항상 네가 앞에 서는 거 좋아하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낮은 곳에. 그러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겸손을 말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무엇이 잘 되거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에요. 작은 일 하나도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 성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업적이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게 따라서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 성령을 네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증언하는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다. 사업을 하실 때 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선교의 사업장으로 나를 세우셨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신자들 만날 때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 속까지 다 뒤집어서 감동을 시켜서 교회를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 하세요.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